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트럭을 아직 안 만들고 있었네. 맞아, 맞아. 자, 이제 파워셀을 만들었으니까 휴대용 탑승물 제작기를 짠! 우리 뭐 찾아볼까요? 티타늄 찾아볼까? 지금 티타늄 필요하니까? 이게 뭐 가까이 가면 삐리삐리합니까? 오!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아, 불 들어왔는데? 어디 있길래 불 들어온 거지?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어, 불 꺼졌어. 어떻게, 어, 불 들어왔는데? 석영이잖아. 안 되겠다. 석영으로 바꿔서 찾아보자. 석영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어? 추적 중이라고 뜰 때가 있네요? 뭐지? 아, 지금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처럼 삐삐삐 소리가 빨라져요. 어, 느려졌어. 아, 바로 코앞에 와야지. 어, 삐삐삐삐 거리네요. 그죠? 어. 지금 코앞에 있는데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오, 여러분들 배터리를 겁나게 먹는 거에 비해서 실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실용성이 별로 없어요. 신호기, 오케이. 여기다 제가 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짠. 여기 이제 색깔을 정하고 이름을 쓸 수 있죠. 어, 홈 마이 홈 됐어.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 있을 텐데, 홈 마이 홈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 시트럭 아쿠아리움 모듈 파편. 어, 다 먹었던 건가? 아, 아니네. 필요했던 거네. 자, 하나 완성했습니다. 오, 잠깐만. 저거 뭐야? 오! 제 걔인데? 제 옛날에 서브노티카 원작에 추가되려다가 말았던 락펀처란 애 아닙니까? 랍스타처럼 생겨가지고, 얘. 바위에 뻔찌뻔찌뻔찌 하는 걔 아니야? 오, 추가됐구나. 바위 분쇄 깨라고 돼있네요. 어, 뒤집어졌다. 괜찮니? 별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아, 아, 또, 또. 야, 아, 지금 나한테 펀치를 날렸어? 야, 랍스터, 랍스터를 좀 먹자. 자, 지금으로부터 10번의 칼질을 더 버틴다면 내가 널 인정하겠다. 하나, 둘, 셋, 넷, 아, 아, 어휴! 사후 경직, 아이고, 이런. 어, 자철석이다! 아, 자철석이 또 여기서 자원이 되게 쉽게 나오네요? 이게 탁자 산업 표본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누가 봐도. 너 아니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어, 여기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옛날에는 되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어짜. 이제는 좀, 띄엄띄엄 있네?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애들이 아니었는데. 어짜. 오케이. 떨어졌어요. 세 똥가리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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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하나 떨어졌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오케이. 챙겼습니다. 와우! 뭔 소리야? 폭파고기다! 폭파고기다! 아우. 왜 그러니, 얘야. 아, 여기 폭파고기! 알 여기 있었네. 여기서 결정화된 유황 나옵니다. 이게 유황 말미자리라고 이름이 생겼네요. 폭파고기 둥지. 아, 꼈다, 꼈다. 아. Welcome aboard, Captain. 오늘도 괜찮은 수확이 있었구만. 컴퓨터 칩! 됐어. 이제,
기타 자원들의 탁자 산호 여분 좀 넣어두고. 자! 작업대가, 야, 벌써 나오네. 작업대를 보자. 여기 만들까요? 좀 앞에 만들까? 어디 만들어야 또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아, 여기 만들어야겠다. 여기다가 작업대. 아, 작업대가 벌써 나왔네. 어, 대박. 여기서 이제 자가 발열 칼 만들 수 있죠? 어, 배터리랑 함께.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얼마 없긴 하네요? 산소 탱크 업그레이드도 이거 아직까지 도안을 못 찾아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그나마 자가 발열 칼을 먹었습니다. 아, 이걸로 이제 고기를 썰어버리면 바로 구운 고기가 나온단 말이죠. 한번 테스트 해보죠. 마침, 어, 그냥 잡아버렸네. 야, 다시 나와. 나와, 나와. 야, 거기 살아. 오케이. 구워졌나요? 어, 그렇지. 구워졌어. 바로 요리해서 먹는 거죠. 좋았어. 이제 기지로 돌아가서 우리 팽치 잘했나 확인합시다. 그리고 우리 바다 원생이들 깨어났나? 원생이들아, 뭐 아직 안 일어났어? 와, 얘들 아직 부활을 안 했네? 뭔가 부족한가? 아, 됐다. 자, 미역 덩굴을 두 개를 심었습니다. 이게 네 개 다 심어버리면 안에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두 개만 심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을 보고 나서 마저 또 심어봅시다. 가져온 건 내가 먹어야겠다, 그냥. 어, 먹어, 먹어. 지금 보면은 저희가 빙하 분지 입구라는 데를 가봐야 되고요. 아까 전에 발견한 노다지에서, 어, 자원을 좀 캐와야 됩니다. 여기 화물 로켓 섬, 여기 해변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표시내둘게요. 가야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상용 비품 은닉처, 이건 필요 없어. 제껴버리고. 여기 있는 보급품들도 먹은 거면은 체크 해제하도록 하죠.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트럭을 아직 안 만들고 있었네. 맞아, 맞아. 시트럭 제작기 모듈이 근데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 마저 발견해야겠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그 협각수가 있던 그곳에 시트럭 모듈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대로라면은 저희가 시트럭 제작기 모듈은 없어도 시트럭을 만들 수 있는데 대신에 파워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 파워셀을 찾아야겠네. 그러면 파워셀 제조법을 찾든지, 어, 파워셀 제조법을 찾든지, 파워셀을 한 게 어떤지. 어? 있네? 이거 언제 생겼어? 없었는데? 오, 대박. 야, 잠깐만.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핀으로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네요. 재료를 까먹지 말라고. 내가 시즌1 때 맨날 건망증 때문에 까먹어가지고, 아, 이게 재료가 뭐였더라 하면서 맨날 창을 꺼냈거든. 아, 아, 있네, 제조법이. 야, 파워셀 만들러 가자. 어, 집에 가자. 배터리 그리고 파워셀. 좋았어. 굿. 자, 이제 파워셀을 만들었으니까 휴대용 탑승물 제작기를 기지 앞쪽에다가 설치하도록 합시다. 짠! 오케이.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아, 굿! 요거는 그대로네. 자, 탑승물 시트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트럭의 부속품들인가? 이게 약간 트레일러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어, 이게 시트럭 머리가 있고 뒤에다가 요런 짐칸을 부착하는 것 같아요. 자, 배선 도구에 컴퓨터 칩에 금 두 개. 와, 그러면 컴퓨터 칩 다섯 개에다가 배선 도구 다섯 개에다가 금 열 개가 있어야 되네? 야, 탁자 산호 그래도 갖다 놓길 잘했네? 탁자 산호도 꽤 필요하네요. 지금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좀 만들어봐야겠는데? 구리선. 다섯 개씩 있어야 되잖아. 와, 대박이다. 탁자 산호 한 개만 일단 더 가져올게요. 요 밑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 시트럭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료를 이렇게 모아두길 잘했지, 그죠?
각자 사노. 납이 있어야 되네, 납. 야, 납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야, 광물 탐지기 나와라. 광물 탐지기로 납을 찾아보자. 납을 찾아라. 납을 부술 수 있는 납광맥 추적하고 있습니다. 납이 도대체 어디 있나? 납이 어디 있을까? 납? 어, 이게 납광맥이야? 오, 납광맥이다. 오, 납이다. 오, 도움 되는구나 이거. 컴퓨터 칩 만들 수 있죠.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 오케이, 다섯 개. 이제 요걸로 고급 배선 도구 다섯 개 갑니다.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도 저기 표시가 되네요. 그죠? 네. 두 개. 세 개. 자, 그러면서 동시에 시트럭 재료에서 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됐다. 그리고 납 세 개. 납 세 개랑 티타늄도 충분히 있어야 되네. 몇 개 있어야 되지? 아, 열 개? 오케이. 티타늄 두 개 만들어주고 이제 유리 두 개. 유리 하나. 자, 탑승물 제작기가 여기 위에 어딘가 있었는데, 어, 저기있다. 자, 이제 시트럭 만들어봅시다. 네, 재료가 다 모아졌네요. 오, 잠깐만, 날씨가 왜이래 이거. 야, 이거 뭐. 야, 날씨가 좀 뭐 맑아야 이게 시트럭이 짠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와 하지. 날씨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거. 만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 아니, 밑에서 보는 하늘은 이렇게 푸르고 어, 맑은데 올라가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번개가 치고 지금. 어! 기었다. 대박. 야, 내 말 들은 거야? 어, 좋아요. 네. 야, 시트럭 만드는지 딱 알아듣고 날씨가 개네. 자, 갑니다 시트럭. 고! 오? 뭐야 이 시모스 반쪽짜리 같은 건. 아니 뭐 재료는 한 다섯 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 자, 요게 시트럭이랍니다. 오, 뭐야, 좀 더 미니미니해진 게 귀여워졌는데? 어, 한번 타볼까요? 이 뒤에서 타나요? 네, 이놈! 문을 열어! 아이고, 부수면 안 되지. 어,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탑니까? 아, 위에서 타요? 아, 죄송합니다. 위에서 탄대요. 어, 여기서 타네. 오케이, 됐습니다. 약간 시모스랑 비슷하네. 근데 이게 너무 가까운데? 아, 승차감은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야, 이게 시모스보다 화면이 가까워가지고 좀 더 생생하게 주변을 살필 수 있어요.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뭐 레비아탄 같은 거 만나면은 단점이 되겠죠. 겁나 무서울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좋아 좋아, 나쁘지 않구만. 자, 이제 그러면은 시트럭 모듈들을 만들어가지고 저기다가 뒤에 연결하는 건가요? 자, 보시면은 시트럭 아쿠아리움 모듈, 도킹 모듈, 제작기 모듈, 침대칸 모듈, 순간이동 모듈, 요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 뒤에다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하는 어, 모듈들을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 뒤에다가 이 중에서 뭘 만들어야 될까요? 도킹 모듈에는 프라운스트와 함께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어, 뭐가 제일 중요하려나 지금. 아쿠아리움 모듈을 만들어서 팽치를 넣어라. 오,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아쿠아리움 모듈을 만들어서 팽치를 데리고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아, 그거 되게 매력적인 생각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플라스틱 주게 만들고 배선 만들고 강화요리 만들어서 아쿠아리움 모듈을 만들어서 시트럭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서브노티카 빌로우제로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아쿠아리움 모듈 만들어보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탐험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유바 트바 움바 안녕히 계세요. 빠이.